정상적인 심장박동은 심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기 전달 체계가 건강하게 자극하고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맥이란 이 전기 자극 전도계의 기능 저하나 비정상적인 전도로 인하여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혹은 불규칙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맥의 증상으로는 1. 두근거림의 심계항진 또는 가슴 답답함 2. 숨이 차는 호흡곤란 3. 어지러움증 4.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실신 등으로 다양합니다. 부정맥으로 나타나는 빈맥성 부정맥의 치료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부정맥제 사용으로 빈맥 발생을 일시적으로 억제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이며 약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은 부정맥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생리검사란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조직을 찾아내는 검사이며 전기생리검사를 통하여 원인 조직을 찾고 고주파를 방출하여 조직을 파괴함으로 근본적으로 완치시키는 치료 방법이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입니다. 부정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수축, 느린 서맥, 빠른 빈맥, 심방세동 등입니다. 전기 생리 검사 및 전극도자 절제술의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용 중인 항부정맥 약은 입원 4일 전 투약을 중단합니다. 금식은 6시간이며 입원 시 보호자와 함께 설명을 듣고 시술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의 소요 시간은 짧게는 2시간 이내부터 길게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입니다. 합병증으로 방실전도 차단, 기타 색전증, 혈전,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드문 현상이고 발견 즉시 처치가 이루어집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입원 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기 생리 검사 및 절제술이 끝나면 심장 내 삽입한 전극 카테터를 모두 제거합니다. 이어서 천자 부위의 지혈을 위해 누르고 압박합니다. 출혈, 혈종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정맥관 천자인 경우 5시간 정도, 동맥 천자의 경우 8시간 정도 침대에 안정하고 지혈을 돕습니다. 당일 뛰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전기 생리 검사와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의 비용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심혈관 내과 설명 간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